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도착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곳 도착이 다가오면서 싱가포르는 경호와 보안 때문에 도시 전체가 통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엄한 분위기입니다. 최호원 특파원이 이곳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머무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 주변입니다. 경찰 수백 명이 배치돼 일반 택시 트렁크까지 샅샅이 조사합니다. 총을 든 무장 경찰들도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강 용병으로 불리는 네팔의 쿠르카 용병도 싱가포르 경찰 소속으로 경호 경비에 나섰습니다. 두 정상이 머무는 호텔들에는 금속 탐지기는 기본이고 이동형 첨단 CCTV 장비를 설치해 드나드는 사람과 물자를 물샐 틈 없이 감시합니다. 회담이 열리는 센토사 섬 앞바다엔 싱가포르 해군의 군함이 투입됐습니다.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이 바다에 접해 있어 만에 하나 바다로부터 있을지 모르는 공격이나 테러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선 군 헬리콥터가 끊임없이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So I think the security will be much tighter tomorrow and the day after, which is when the summit starts.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직접 센토사 회담장을 찾아 경호 보안 태세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공군은 잠시 뒤 파야레바 공군기지로 들어올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을 앞두고 관제 상황을 거듭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엄한 도로 통제와 경호 보안이 가능한 것은 북미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일부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싱가포르 국민들의 지지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최호원입니다.